전해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세계 최고의 소유. 여러분 오랜만이었어. 잘 살고 못 살고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소원. 여러분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살고 가보라 발자지 마.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사실 오늘 온무대에 저 태진아 가수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와도 삐죽거리는데 봐. 말은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갈 거라고. 근데 오시다가 기차가 빵꾸가 난 거야. 참 별식 없지. 맞아요 들려요. 근데 가짜 쳐놓고 이 정도면 괜찮지요. 개하나 안 개하나 정말. 걔네는 박수 다 시계 한번 쳤어, 그만. 그래도, 진짜보다는 덜 나가도 가격은 싸지만, 진짜만큼 저도 바쁩니다, 솔직히. 왜? 진짜는 1,000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있는 이 태진아는 이름을 잘 알아들었고, 참 삐죽거리긴 참 되게 삐죽거리네. 태진아 선배님은 태진아고, 여기서 있는 이 사람은 태진아라구나. 맞잖아요.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어쨌든 진주에 오신 관광객 여러분과 진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무대는 14일까지 솔직히 내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또 책임자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앞으로 많이 와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공손하게 태진아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진아 선배님보다 좀 나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네, 내가 올해 65이니까 60.
아, 65년생. 나 참 꼭 그걸로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태진아 선배님보다 훨 어립니다. 사실 어리기 때문에. 네, 지금 가는 사람 가다가 신발 빵꾸 난다. 알아서 가고. 응.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시간이니까 재미있게 태진아 선배님 몇 곡 노래 불러보고 반응이 괜찮으면은 그냥 요즘 노래, 예? 요즘 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잘한다 하면 진짜 가짜도 진짜처럼, 예? 진짜처럼. 저는 태진아 선배님은 1,000만 원이고 나는 100만 원 받고 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전만 해도 엄청 싼 거야. 아셨죠? 그러면은 태진아 선배님 노래 한 곡 더 하는데, 여보이지 여보. 어. 여보 그냥 남자 눌러서. 저 이 여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이 노래를 꼭 애창곡으로 부릅니다. 이게 태진아 선배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태진아랑 비슷하다 생각하고 잘한다 생각하면 박수나 주고 함성을 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몇 존댓말씀은 개파이네. 맞나 안 맞나? 참 별질 없네 진짜. 어. 그래요. 그러면 여보라는 노래 한 곡 들어보시고 새끼 괜찮다 생각하면, 경상도 말로 괜찮다 생각하면 앵콜 하시고 하면 저는 끝까지, 예, 오시다가 저는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철이업 경례. 저 여러분 박수와 함성 다 같이 여보 울지 말아요. 여보 울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남잖아요. 여보 울지 말아요.
진짜 경상도 말로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앵콜 해주신 분들은 올 겨울에 남강에 가서 빠지지 마시고 박수 안 주신 분들은 지 맘대로 살다 가시오. 어, 방법이 없네. 야, 여쯤 달랜다, 이 잡아버튼. 여쯤 달래, 여쯤. 그래요. 제 이름이라도 알아달라고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하시고, 앞으로 14일까지, 예, 14일까지 우리, 이, 우리나라의 명품 품바가 모였습니다. 최민 품바를 비롯해서 35 품바, 봉순자 품바, 어벙이 품바, 저기 강원도 소녀 나공주 품바, 그리고 팔구 품바 해서 지금 품바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알아주시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요새 유행가 한번 할까요? 요새 유행가? 아, 유행가. 그래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기, 저분 노래 한번 할까? 그러면, 진성 씨 노래, 안동역 가깝습니까? 예, 안동역에서 한번 해보고, 일반 노래도 어떤 분이 카페에다가 그렇게 올렸어요. 주새끼는 맨날 보면은, 태진아 노래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올리셔서, 제가 이 안동역에서 배웠습니다. 배웠으니까, 보다 마시고, 한 곡 더 나갑니다. 차리야! 경례
또 진짜 진주 시민분들이 이렇게 노래 수준이 높고 교육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근데 오늘서 느꼈습니다. 사실 가짜지만 진짜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최민범바 같은 경우는 거지 중에서 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짜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좀 목소리는 좀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불러줍시다. 박수 세 번 시작하면 태지나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짜고 하는 기라 아셨어요? 박수 세 번 시작! 태지나! 태진 아가 아니라니까! 나! 태지나! 나로 해야 돼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박수 세 번 시작! 태지나! 예. 사실 저는 가짜입니다. 가짜지만. 아니, 가짜를 하니까 어쩌노,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소개할 때, MC가 소개할 때, 태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하면, 태진아인지 태진아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짜니까 태진아라고. 맞아요.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태진아로 전국을 누비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여기 모든 식구들을 책임지느라고 제가 총대를 한번 맸습니다. 어때? 노래 들어보시고 괜찮아요? 그러면은 잘한다고 앵콜 세 번만 해줬어.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네, 제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솔직히 연예인이면서 이 연예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광고가 안 들어오게 되면 연예인은 거지가 됩니다. 아셨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참 별실 없다 진짜. 아이고. 왜냐면 나 끝나면 바로 최민분방 나오게 되면 가려면 가. 난 몰라. 최민분방 공연 못 보면 어떤 분은 눈 뜨고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더라니까. 가려면 갔어. 엿먹 때문에 또 물 생각이 난다고? 좀 기다리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민분방을 보기 위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덕이다고. 뭐 팔면은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별거 진짜 난 다 가르쳐준다. 난 왜? 내가 꼭 그런 거 솔직한 얘기를 지금 보시면 알지만 내가 여기서 노래를 세 곡을 했습니다. 자자자 여기 박수 세 번 시작. 태진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보니까 30분반은 여기서 노래하니까 막 돈도 꽂히고 막 생쇼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 있는 태진아는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 일은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자자자.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왜? 연예인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할 물건을 항상 하나 갖고 다닙니다. 왜? 표지 모델로서 이제 앞으로 이 물건에 제가 표지 모델이 될 거예요. 표지 모델. 표지 모델이 뭔지 아시죠? 연예인들은 표지 모델을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좋은 회사를 잡았는데 지금 KBS, MBC, SBS 모든 방송에 이 물건, 방송에는 안 들어가지만 최민 군만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 조금 있으면 자리가 없어요. 왜? 우리 최민 군만님은 아시잖아요. 공연이 엄청 그걸 아실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